된다니까? 내가 그래서 맨날 니네들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.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고. 할 순 있어. 그러면 수비라인부터 더 집중해야지. 비겼는데도 니네 진 거 같지? 아, 우리 잘했어. 니네 잘했는데 거기서 만족할 거냐고. 네. 아무래도 화성 선수보다는 우리가 조금 선수층이 애들이 어린 선수가 많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비기긴 했지만 선수들이 그래도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좋은 또 앞으로의 또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조금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지금 많이 경쟁하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저희도 저 또한 코치로서 조금 저희 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많이 찾고 있고요. 그래서 애들이 지금 잘하는 거를 조금 많이 찾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